네, 안녕하십니까. 돌아온 양쌤의 실전 말왕방 양희씨입니다. 사실 이제 만화도 과거에 이제 아날로그 제작 방식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웹툰 쪽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이제 이 컨텐츠가 옮겨가는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뭐 데생도 하고 이제 연필하고 나서 이제 지우개질 하고 이제 뭐 스크린톤 붙이고 이제 요런 작업들을 갖다가 중간 똑 잘라가지고 이제 스캔을 이용해서 PC로 옮겨서 포토샵이라는 이제 뭐 특정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나머지 이제 작업을 합니다. 그렇게 되면은 뭐 원고는 한쪽에 놔두고 데이터만 쌓이기 때문에 출판사 같은 데다 이렇게 업로드하고 할때 굉장히 편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작업으로 쭉 전환을 하다 보니까 아예 전부 100% 이제 디지털 작업으로 변환하는 그런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과거에 이렇게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좀 약간 좀 원로 작가분들은 뭐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이제 채택하고 요즘 같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뭐 디지털을 왕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 디지털 작업으로 쓰는 프로그램들에는 이제 뭐 포샵이라는 이제 포토샵이 있고 뭐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이제 뭐 망가 스튜디오, 일러스트 스튜디오, 뭐 사이툴 요 지금 앞에 나열한 것들은 이제 뭐 2D에 국한돼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지만 3D로 넘어가게 되면 특히 뭐 배경 쪽에 특화되어 있는 뭐 스케치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포저, 3D 맥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요. 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뭐 포토샵과 뭐 꼽자면은 뭐 일러스트 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구글의 스케치업 정도가 있는데 특히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편집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뭐 데생부터 뭐 펜터치 이전까지 뭐든 이제 뭐 만화를 이제 할때 이제 컷을 난다든가 말컷의 위치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조금 더 펜터치의 느낌을 좀더 실감나게 살릴 수 있는 이제 일러스트 스튜디오로 옮겨와서 펜터치 작업을 끝내고 다시 이제 포토샵으로 왔다가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그 상태에서 이제 뭐 배경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뭐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배경을 만들어서 자리에 앉혀놓고 또 다시 마무리는 이제 포토샵의 강력한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마무리해서 여러분들께 보일 수 있는 그런 만화 책한 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을 하고 있지요. 자, 오늘 시간에 이제 디지털 출판 만화에 그런 어떤 쓰이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. 예. 수고하셨습니다.